안녕 얘들아. 자, 오늘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심층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 자, 우리 본격적으로 쌤이 총평 심층 해설 강의 정말 많이 준비해 왔거든. 자, 근데 얘네들보다 정확히 한 2000배 이상 중요한 우리 203 수능 점수 자체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쌤이 바로 시작해 볼게. 얘들아, 여기 보자. 자,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중요한 모의고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항상 너희들이 이 내용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한번 읽어볼까? 이 모의고사의 점수가, 모의고사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모의고사 때문에, 수능 때문에, 이 점수 때문에, 결과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얘들아, 모의고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자, 우리 지금부터 쌤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야. 모의고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그 모의고사 결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 이 모의고사 결과, 내 점수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결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무너져.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게, 아예 며칠 동안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100만큼 노력할 수 있는데도 이제 80, 70, 60이 노력의 규모를 나도 모르게 줄여버려. 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네. 재미없어. 하기 싫어. 난안 되나 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무너지는 걸 선택한단 말이야. 이 결과에 대한 태도로서.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건 철저하게 우리 배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거든. 내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전제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이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하고 피드백한다는 전제로 담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라고. 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가 뭔줄 알아? 가장 무서운 거. 내가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려서 내가 원래 도달할 수도 있었던 영역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집중을 못하고, 또 쌤도 역시 마찬가지죠. 쌤 삼수했기 때문에 모의사 끝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며칠씩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보는 게 너무 그 시험 보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시험 끝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되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항상 힘들었는데, 내가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려서 내가 원래 도달할 수 있었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도 보면은 어쨌든 삼수 끝나고 나서 쌤이 이제 고려대를 지원했거든. 근데 쌤이 가장 이 삼수 끝나고 후회를 많이 했던 게이 고려대가 이제 예비 번호 두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럼 이제 고려대 못 가서 뭐 안타깝다. 이거보다도 내가 모의사 끝나고 나서 맨날 그렇지? 힘들어한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더잘 대처를 했다면, 더 바람직한 태도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냈다면, 내가 원래 도달할 수도 있었던 영역에 도달했을 텐데, 그 후회가 가장 좀 되게 오래 가더라고. 뭐 고려대 못간거그 자체보다 훨씬 더더 되게 뼈에 사무치도록 이런 부분이 많이 후회가 됐고,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이긴 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이게 웃겨. 참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게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심지어 수능 점수도,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은 게 되더라고.
물론 쌤은 난 너희들이 수능 점수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적어도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매번 그렇게까지 막 마음을 써가면서 무너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얘들아, 때론 이렇게 가면 되거든. 내가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러면 1등급을 올리면 되지. 1등 올려야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이나 공부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개선해야 될 것들, 뭐 피드백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충실하게 갖춰져야겠지만, 그냥 이건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3등급이니까, 뭐 이게 점수가 안 올랐으니까 내가 해도 안 되고 공부하기 싫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1등 올리면 되지. 내가 이 문제 틀렸어? 그러면 얘 피드백해서 다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절대 안 틀려야지. 너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꼭이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우리 3월 모의고사 난이도 총평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자, 우리 첫 번째로 난이도에 대한 총평 할 텐데, 일단 3월 학력평가는 1등급 컷이, 화법과 작문은 93,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87점에서 89점, 이투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작년에 지금 쭉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면은 다 2점 차이로 형성된 경우가 워낙 많거든. 그걸 감안한다면 너희들이 겨울방학 동안 언어와 매체가 대비가 안된 친구들이 꽤 많은 거지, 그치? 만약 87이라고 한다면 무려 6점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89라고 하더라도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언어와 매체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1등급 컷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2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뭐 1점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어와 매체가 많이 안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상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얘들아, 작년 수능은 역대 정말 역대급 초불수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많이 쉬웠어. 많이 평이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역대급이랑 붙기 때문에 이건 웬만한 모의고사들은 다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거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작년 수능만큼 아니면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분명히 2023학년도 대수능이 출제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월 학력평가 지금 3월 달에 보는 거고 아직 우리가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치?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2022학년도 대수능처럼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이런 정도의 1등급 컷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많이 평이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3월 모의고사도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평을 하면 될것 같아. 근데 쌤은 사실은 총평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내가 틀린 문항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난이도가 뭐 어떻다, 뭐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사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평이 아니라 나야, 나. 내가 틀린 문항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뭐 남들이 안 틀린 문항이더라도 내가 틀린 문항에 거기에 정답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MRI CT를 찍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남들은 이제 주로 뭐 여기 뭐폐 쪽이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신장 맞니? 모르겠어. 신장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메꿔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제 모든 학습에 어떤 자원들을 투입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또 특히나 우리 교육청은 진짜 이거 교육청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쌤이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겠지만 이 해설지를 교육청이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3월 모의고사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주범이야, 이 해설지가. 그냥 결과적인 해설만 확인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3번을 찍었어. 근데 정답은 2번이야. 근데 해설지 보니까 2번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스포일러가 다돼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서 3번이 아니라 3번의 그 매력적인 오답을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 필연적으로 2번을 고를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독해 과정을 훈련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게 내가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월 모의고사, 뭐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 9월 평가원, 뭐 10월 교육청. 그 모의고사들 있잖아. 전부 다 그냥 결과적으로 해설만 확인하는 건 우리 기껏 반나절 동안 열심히 모의사 봤는데 그걸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야. 날려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 결과적 해설만 딱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근거 여기 있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떤 독해 과정을 거쳐야지 필연적으로 정답 2번을 고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피드백이 되어야 돼. 자, 쌤이 독서 총평부터 시작할게. 자, 일단 얘들아.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물론 작년 수능에 비하면 난이도가 쉬운 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출제를 하려는 그 출제 정신 자체는 아주 잘 계승을 했어. 지금 4번부터 9번 경제 지문, 그리고 10번부터 13번 기술 지문. 얘들 다 정보량 지금 꽤 많거든. 정보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량들을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실전에서 크게 체감 난이도를 높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훈련이 잘된 친구들만 안정적으로 독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인데 원래 평가원은 진짜 뭐 옛날서부터 추상적인 질문을 냈거든. 근데 최근 우리가 19학년도 뭐 18학년도 이쯤 해가지고 이 추상성이라는 것이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야. 아예 질적으로 이 추상성 자체가 대폭 강화가 돼서 얘는 거의 그냥 생짜로 읽잖아.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야. 특히 이 10번부터 13번 지문이 지금 정답률이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감도 못 잡았다는 거야. 정답률 20% 30% 되면 킬러 지문이고 킬러 문항인데 얘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여기 보자. 즉 추상적인 질문을 출제했다는 거야. 여기 봐봐. 대상 문자열 개수, 비교 대상, 비교 횟수 이런 것들이 내가 읽었는데 문제를 풀 때쯤에 가면 정확하게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 있어. 그치? 읽어도 읽어도 그 내용들 다 튕겨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뭘할게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글그풀 아니면 1대1 대응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내가 그냥 읽고 그냥 푼다라고 해서 지문 독해가 잘 되면 선택지가 저절로 풀린다라고 해서 지문 독해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태도로 아마 훈련하고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작년 수능과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약간 조금 좀 난이도가 낮은 3월 모의고사에 정보량과 추상적인 글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심각한 문제의식과 피드백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읽고 그냥 푼다. 아, 지문 독해가 중요하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이 추상적인 지문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와리가리 치는 거야. 계속 와리. 또 정보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사소한 거 하나 판단하려고 해도 뭐 2, 3번 고민하잖아. 이제 계속 2달락, 3달락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가 된건 4개의 달락인데, 실제로 내가 읽은 양은 8개 달락을 읽은 거랑 거의 똑같이 푼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시간 부족하고, 뒤에서 우리가 문학 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잘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쪼들리면 내 판단이 되게, 부정확해지거든? 급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오지. 알겠지? 그래서 미친 정보량과 추상적인 글을 이길 수 없는 공부를 그만해라. 이게 역시 이 3월 모의고사의 작년 수능을 잘 계승한 아주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자, 우리 본격적으로 쌤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쌤은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독해 원리를 강조한 사람이야. 그래서 쌤이 거의 정규 시간만큼 이 해설 강의 시간을 좀 쏟아부어서
적어도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두 지문 있잖아. 그치? 4번부터 9번 지문, 그리고 10번부터 13번 지문에 대해서는 쌤이 평가원 독해 원칙을 적용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줄게. 그래서 얘 진짜 추상적인데 이 지문. 너희들 머릿속에 이 대상 문자열의 개수, 비교 대상, 비교 횟수. 얘 처음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게끔 독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이 패턴이 있거든. 패턴이 있어. 어차피 여기 다 써져 있잖아. 이 추상적인 개념은, 모든 개념은 무조건 쉽게 표현이 돼. 구체적 예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예시로 이 추상적 개념을 대응해야 되거든. 쌤, 생각해보니까, 그쵸.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약간 조금 이제 들락말락 할 텐데, 이 평가원 독해 코드를 이용해서 이번에 얘 정답률 25, 뭐35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너희들 안정적으로 풀수 있게끔 선생님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제 독서 총평하고 독서 해설 강의, 문학 총평하고 문학 해설 강의, 그리고 언매 총평하고 언매 해설 강의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냥 뭐 1시간 반 만에, 뭐 2시간 만에 그냥 모든 세트들 그냥 뭐 그거 좀 불러주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 강의 또안 찍거든. 지금 몇 년째 계속 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찍고 있어. 그래야지 너희들이 실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4번부터 9번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4번부터 9번 미리 프리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지금 경제 지문이고 가나 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023 수능에 그대로 이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가나 복합 지문이고 그리고 여섯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5번이 63%, 7번, 8번이 각각 40%대 중반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 그럼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이제 쌤이랑 같이 독해를 할 텐데, 이 지문은, 자, 평가원이, 물론 얘네 교육청이지만, 교육청도 그냥 평가원 베끼는 거거든, 패턴을. 교육청이 뭘 요구한 걸까?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두 대상이 계속 나와. 뭐라고? 두 대상이 계속 나오거든. 사용제, 공공재. 그리고 글의 이 구성 자체가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늘 그런 거 같지, 그치? 그리고 또 실체설과 과정설도 마찬가지고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근데 물론 얘들아, 지금 보면 이거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겠지만,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냥, 걔네가, 그치, 출제가 되잖아요, 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얘들아, 잘 들어.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독해해 볼 거야. 왜? 얘네 무조건 출제가 될 지문, 정보니까. 그래서, 얘네 무조건 출제가 돼. 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네. 이 차이점? 진짜 선택지에 직결되네. 뭐라고 얘들아? 얘네가 다 선택지에 직결이 된다. 직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거야. 실제 평가원 지문도 정말 이제 고난도로 나온 우리 2022학년도 뭐 해겔 지문도 그냥 다 똑같은 구조거든.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도 평가원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역시 평가원 독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대상의 공차를 우리가 인지해서 읽었으면 사실은 뭐 5번 같은 문제 그리고 뭐 6번 같은 문제 이런 것들 다한큐 선택지로 풀린단 말이야. 뭐라고? 다한 큐에 풀린다고. 한 큐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목격하면 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시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이미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이 지문을 제작할 때부터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이뤄진 글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출제진한테 오더를 넣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당연히 너희들이 두 대상의 공차를 인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놈들이 선택지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냥 마냥 열심히 읽고 마냥 내가 최대한 이해해서 최대한 기억해서 풀어야지. 이거는 얘보다 조금만 더 어려워져도 그건 아예 안 통하게 돼 있어. 얘들아, 다 동의가 가능하지, 그치? 자, 됐고.
자, 그리고 지금 7번 같은 경우가 아주 결정적인 게 지금 7번이 그래프 해석법, 그래프 해석법을 물어보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쌤이 평가원 그래프 해석 원칙을 훈련시켜 줄게. 그래서 이것만 사실은 한 5지문, 10지문 정도에 훈련해 보면 안정적으로 그래프가 이제 오히려 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거든. 그래서 쌤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놈이잖아, 요놈. 그치? 평가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래프 해석법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훈련시켜 줄게. 자, 이 정도 프리뷰 하면 될것 같고, 얘들아,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자. 자, 얘들아, 쌤이랑 4번부터 9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자, 얘들아, 지금 사용재가 나왔는데, 사용재와 달리라고 하니까 사용재 말고 또 다른 대상이 나오고, 사용재와 그또 다른 대상에 뭘 다룰 거야? 차이점을 다루겠다. 그래서 달리란 말이 지금 차이점을 암시하고 있지. 차이점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읽어보자고. 자,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사용재와 공공재가 나왔는데, 얘들아, 어차피 이 문장 읽고 이해 못한 사람은 없어. 근데 평가원 독해 코드에 따라서, 두 대상의 지금 차이점 뭐니? 이 대조의 순서상 얘들아, 보여? 자,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게 사용재인데, 근데 공공재는 뭐야? 얘들아, 차이점 뭔데?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야,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또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 이 대조의 순서상 딱 명확하게 보이니?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공통점 뭘까? 재화나 서비스다. 이게 공통점이야. 사용재는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되겠고, 자, 공공재는 공동 소비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재화나 서비스다라는 건 이제 공통점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어차피 읽을 때 이거 이해 못한 사람 없지만 우리가 평가원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보가 무조건 선택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이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자, 좋아. 이렇게 보고 얘들아 당연히 이것도 대조의 순서상을 이루는 거야. 식품 같은 거야. 사용재는. 근데 공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둘다 예시인데 자 이렇게 예시도 마찬가지 대조의 순서상을 이룬다고 식품 같은 거 사용재는 또 공공재는 공원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 여러 사람이 공동 소비하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대조의 순서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절대 잊어먹으면 안돼 얘네 무조건 선택지 나올 거야 자 좋아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래. 아니래. 자, 그러니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직관적 표시해 놔도 되거든.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공급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뭐 직관적 표시해 놓으면 되겠네. 자,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대. 뭐,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얘들아, 여기 잘 보자.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대. 얘들아, 이런 것들은 나열 표지지. 자, 나열 표지 써볼까? 나열 표지야. 그래서, 요놈이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얘들아, 실체설과 과정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열 표지가 보임과 동시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나열이 축약돼 있다. 나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실제로 나열되니? 바로 실체설 나오고 또 여기 쭉 보니까 바로 과정설 나와버리잖아. 별거 없지, 그치? 다 너희들이 1단락은 무난했을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보자. 자, 공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실체설은 뭐라고 했을지 한번 보자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자, 예를 들어, 항상 예시가 나오지, 그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실체설, 미안해. 실체설은 별게 없네.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거다. 절대적 가치.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 과정설은 뭐야?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자, 우리 두 대상, 얘들아 잘 들어, 두 대상, 두 대상이 나타나는 지문들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될 거라 했잖아. 지금도 보면 이 사용제와 공공제도 두 대상이고, 또 실체설과 과정설, 아, 공익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입장, 이것도 역시 두 대상이잖아. 그럼 여기 차이점 보이니? 그냥 어차피 막 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막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놈이 출제가 될 것인가, 어떤 놈이 무조건 선택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눈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자, 지금 보면 얘들아, 자,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한대. 얘, 대주의 수서상 뭐야? 쌤이 이거 빨간 펜으로 쓸게. 지금 코드가 적용되는 거니까. 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 인권이 공익이다. 여기는. 공익과 특정 실체, 뭐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것의 연결을 부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인권 같은 게 공익이다. 절대적 가치가 공익이다.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게 공익 아니다. 대주수상 보이지? 그치? 자,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요시한대.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만큼만 읽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3만큼, 3만큼. 3만큼밖에 안 써져 있으면 딱 3만큼만 읽으면 돼. 내가 3만큼밖에 안 써져 있는데 이거를 막 7, 8, 막 9, 10 이렇게 못 읽었다고 해서 날 자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냥 여기 봐봐.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 되게 좀 길긴 하지만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 무엇이 공익인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네.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뭐 예의상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적절한 절차랑 절대적 가치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실체설과 대조수서상이 딱 명확하게 보이네. 괜찮지 않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1단락은 그냥 첫 번째 평가원 독해 코드만 주구장창 쓰면 돼. 공공재, 사용재. 또 공익이란 무엇인가? 실체설과 과정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 자, 좋아. 자, 이렇게 보고 우리 2단락 가보자. 자, 얘들아, 우리 2단락 넘어가기 전에 우리 5번부터 보자. 5번이 얘 정말 무난하거든. 근데 얘가 정답률 60%대 초반이야. 이제 그만큼 얘가 많은 친구들이 와리가리도 많이 쳤고, 그치? 문제 난이도가 쉽지만 실제 와리가리를 많이 쳤단 말이야. 와리가리도 많이 치고 실제로 틀린 학생들도 40%가량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거야. 어차피 지문 난이도 자체는 내가 한번 두세 번 읽어봐. 시험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차피 다 맞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드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지문을 처음 만났을 때 평가원 독해 코드를 정교하게 잘 적용해서, 내가 훈련해온 대로 잘 적용해서 이 평가원 독해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여기 대주의 순서상이다. 그 내용들을 한 큐 선택지로 직결시킬 수 있어야 돼. 즉,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와리가를 계속 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건 사실 정말 뭐 눈깔 문제라고 해도 될 만큼 그냥 단순하게 근거 찾기만 할 수도 있는 문항인데, 이런 것들도 내가 뭐 1번, 2번, 4번 이런 간단한 선택지 확인하는 것도 매번 1단락을 통째로 와리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지. 이해됐어? 왜 우리가 시간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얘들아 잘 봐. 우린 평가원 독해 코드를 적용해서 얘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대주수상. 얘네 무조건 선택지 나오겠다. 아, 지금 1, 2, 4번. 얘 한 큐에 지워지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와리가리가 줄어든다고. 그리고 시간이 안정적으로 80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자, 그럼 얘들아 실제로 볼게. 우리 5번의 1, 4번은 1, 2, 4번은 한 큐에 지워야 돼. 1번 보자.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 실체설이다. 얘들아, 이거 물론 1단락 간단히 뭐 볼 수 있겠지만 절대적 가치, 적절한 절차,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우리 1번 한큐 지을 수 있잖아. 그리고 2번 볼게.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얘들아, 여기 보면 어떤 이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더라도 적절한 절차만 따랐으면 다 공익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들아, 와리가리 치더라도 명확하게 딱 대주 순서상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 와리가리 치는 건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와리가리 칠수 있다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거야. 쌤이 지금 여기다가 뭐 표시 열심히 해놓고 1대1 대응해보자. 이게 아니야. 근거 찾아줄게.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지문을 만났을 때 평가원 독해 코드로 아, 이렇게 대주 순서상 인권과 같은 특정 가치가 공익이다. 이렇게 연결 안 시킨다. 연결 부정.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야 된다고. 어떤 정보가 무조건 출제될지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4번 볼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 얘들아, 보여? 개인 차원에서 소비, 여러 사람의 소비. 보이지? 지금 보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얘들아, 우리 이렇게 대주 순서상을 읽었다면 명확하게 아, 얘 공공재 맞다 이렇게. 그래서 1, 2, 4번이 지금 자, 여기 봐봐. 정교하게 우리가 평가원 독해 코드를 읽었다면 1, 2, 4번을 한 큐에 지우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 정도의 목적성 있는 와리가리로 쉽게 우리가 통과했을 거다. 얘들아, 동의 가능할까? 정말 쉬운 문항인데 킬러 문항도 동일하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좋아. 자, 우리 이달락 가보자. 이달락. 자, 이달락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자, 지금 나열되고 있네. 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데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나열되고 있으니까, 자, 정책 딜레마가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경우, 1번. 그리고 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데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하는 경우, 팽팽한 거지. 이런 경우가 정책 딜레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는, 얘들아, 잘 봐. 나열되는 경우에는, 우리 1단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넘버링 하는 게 기본이야, 넘버링.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 또는 대안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얘들아, 자, 지금 여기 크기 표현이 나왔어, 크기 표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시해볼까? 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자, 얘들아, 잘 봐, 일단. 편하게 봐봐. 쌤, 그 표시 뭐예요? 대답해줄게.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라고 하니까 지속되면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된대. 심화된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결국 다 똑같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대. 역시 크기 표현이지.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얘들아. 자, 쌤이 어차피 우리 해설 강의, 이제 정규 강의가 아니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될 주제가 바로 직관적 표시야. 직관적 표시. 이 직관적 표시는 얘들아, 쌤 얘기 잘 들어봐. 반드시 필요해.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친 정보량을 만나게 될 거거든. 물론 얘들아, 이 단락은 정말 쉬워. 근데 이 직관적 표시를 통해서 미친 정보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얘가 본질은 아니야, 직관적 표시가. 근데 분명히 충분히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야.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직관적 표시, 물론 2단락은 매우 쉽긴 하지만, 쌤은 1단락 같은 경우에는 쌤이 표시를 꽤 했지, 그치? 그 직관적 표시를 통해서 분명히 이 많은 정보량들을 다루는데 이득을 봤단 말이야. 와리가리를 최소한 한 번, 두번 이상 좀덜 치고.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직관적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와리가리 칠 때, 와리가리 칠 때, 범위가 잘 추려져 있거든. 얘들아,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혹시 와리가리를 치더라도 정책 딜레마가 뭐냐 이랬을 때 이거를 다 통째로 읽는 사람이 있어. 그치? 아니면 뭐 공공재, 사용재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 아, 여기 표시가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이걸 다 통째로 다시 읽어.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 1단락도 그렇고 2단락도 그렇고 그냥 이 지문 전체에 대해서 우리 직관적 표시가 잘돼 있으면 내가 와리가리 칠때 돌아갈 범위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추려져 있는 거지. 제한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연히 많은 정보량들을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쌤, 저는 직관적 표시 안 할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이런 친구들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자격? 설마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많은 정보량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지배력이 있어. 그럼 안 쳐도 돼. 예를 들어서 이 단락이 딱 그렇거든. 쌤은 안 쳤어. 너희들한테 치라고 하면 쌤은 안 쳤다고, 이 단락에서. 왜냐하면 이 단락 내용은 마치 무슨 이제 교과서 내용 같아서 우리 뭐 기회비용이나 아니면 뭐 딜레마나 이런 내용들 너무 친숙한 내용이니까 나는 이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단락에 굳이 치면서 시간 소비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쌤은 1단락에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직관적 표시를 했어. 그래서 분명히 이득을 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 1단락은 내가 독해를 잘했어. 뭐 1단락이든 2단락이든 어차피 내가 이해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지만 분명히 내가 2단락 독해하다 보면 1단락이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증발되게 돼 있어. 뭐라고? 실시간으로 증발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사소한 거 하나 판단하려고 1단락을 다시 읽고 2단락을 다시 읽고 이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미친 정보량들은 반드시 실시간 증발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직관적 표시를 해야 되고 내가 이해했어. 이해한 내용이더라도 직관적 표시가 분명히 도움을 줄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분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난 직관적 표시를 안 하겠다. 이거는 시험 잘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쌤은 같다고 보거든. 그래서 오로지 직관적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그 해당 문단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딱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쌤은 얘기할 거야. 알겠지? 좋아. 그래서 되게 무난한데 얘들아 봐봐. 직관적 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2단락은. 근데 1단락은 꼭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얘들아, 여기 보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래. 여기 뭐가 떠올라야 될까? 자, 우리 평가원 9대상 구한관계라고 평가원 독해 코드, 네 번째 코드가 있거든. 자, 얘가 뭐냐면, 자, 정책 딜레마 상황이 P야, P. 프라블럼이고. 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얘가 뭔데? 솔루션이 곧 나오겠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합리 모형, 그 만족 모형이야. 그래서 합리 모형이 솔루션 첫 번째고, 또 만족 모형이 솔루션 두 번째다. 그래서 2단락과 3단락의 이 논리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 2단락에서 이 정책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정책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다 띄워놓고, 얘들아, 우리 평가원 독해 코드 문제점 해결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해설 강의가 아니라 거의 뭐 강좌가 돼버려. 개념 강의가 돼버리니까 선생님 그냥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읽는 글들에는 뭐 특히 뭐 독서야. 독서면 문제점 해결책이 등장한다. 그놈들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거야. 별거 없지, 그치? 자, 보자. 그래서 합리 모형은 뭘까? 얘들아, 특히 지금, 자, 기역과 니은이 포함된 문항이 있기 때문에 3단락까지 내가 독해를 해본 다음에 6번 한번 접근해 보자. 알겠지? 자, 보자. 자,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해서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얘들아, 자, 얘도 뭐 별거 있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분명히 합리 모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직관적 표시해 놓은 부분들부터 먼저 내가 와리가리 쳐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직관적 표시하면 되겠지. 쌤, 이 표시는 뭐예요? 자 얘들아, 이 표시 아래 밑줄 치고 화살표 위아래
이걸로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관관계를 다 표시할 수 있어. 뭐 조건도 표시할 수 있고, 과정도 표시할 수 있고, 뭐 비례 반비례는 뭐 당연하고, 뭐 수단 방법도 표시할 수 있고, 뭐 과정도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쌤이 하라는 것처럼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착시켜 온 그런 직관적 표시들도 다 살려도 괜찮아. 근데 대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알겠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됐지? 자,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자, 이렇게 보고. 자, 만족 모형이 나오는데, 얘들아. 자, 만족 모형이 나오는 순간, 여기 밑줄 쳐봐. 얘들아, 또 역시 마찬가지 두 대상이거든? 아까 우리 1단락에서 사용제, 공공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실체설, 과정설. 계속 두 대상이잖아. 그치?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 모형, 만족 모형. 두 대상이기 때문에, 두 대상이야? 공통점, 차이점이 여차하면 나올 수 있겠다. 차이점이 나오면 대조의 순서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보자. 합리 모형이 전제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 얘들아. 자, 여기 보여? 합리 모형이 전제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게 대조의 순서상이 되지. 뭐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합리 모형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은 오지 않는다.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막 이런 것들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 없다 이렇게 지금 대조의 수서상이 갖춰지네. 아니 읽어보자. 자 최적 수준의 결정 이거 뭔데? 여기 있잖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강조한다. 그래서 얘들아 대조의 수서상 누군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최적 정말 이제 최선의 답안을 찾는 것이고 얘는 그냥 만족만 하면 돼. 괜찮아? 자, 됐고.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니까 얘 이제 부정 표현이거든. 자,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은 무관한 것이다. 신속한 결정을 이제 강조하는 거지.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지, 얘들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우선시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일종의 합리적 결정과 대조의 순서상을 이룬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 얘는 어쨌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거. 이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는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대조의 순서상들이 보이잖아, 그치? 얘들아, 대조의 순서상 이렇게 직관적 표시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차피 읽을 때 이거 뭐가 어려워, 합리 모형. 그리고 뭐 만족 모형 뭐가 어려워. 이거 MBTI로 치면은 이거 그거 아니야? J랑 그리고 또 계획형. 그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안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관적 표시를 통해서 혹시 와리가리를 치게 되더라도 범위 제한이 잘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요놈들 이 차이점 무조건 선택지 나온다고. 알겠지? 자, 됐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하든 능률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진다. 누구에서? 시장이.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물론 우리가 나를 안 보긴 했는데 6번을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정답이 꽤좀 빨리 보이거든? 6번에 3번 보자. 자,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한 것보다 도덕적 가치 필요 없다고 했지. 아니, 맞단 말이야. 그렇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거. 얘들아, 인과적 도출하는 거 뭔데? 합리 모용이잖아. 근데 지금 니은이
인과적 가치를, 인과적 도출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6번에 3번 틀렸다. 얘들아, 근데 지금 6번이 얘가 정답률 40%대야. 알겠어? 진짜 어이가 없잖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6번이 지금 정답률 40%대인데, 자, 얘들아, 6번 위에다 써보자.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자, 대조의 순서상이나 써봐. 알겠어? 내가 와리가리를 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의 순서상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지? 애초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달라. 이해됐지? 됐고. 자, 6번에 1번 보자. 자,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 그치? 뭐 다시 한번 볼게.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의 적절성, 그래서 인과관계의 적절성이 없으면 다른 수단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이잖아. 자,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권자들은 최적에 대한, 아, 얘들아, 보이지? 최적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 신속한 결정. 최적, 그냥 만족, 신속 결정.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없으면 이렇게 직관적 표시라도 돼야 돼. 어쨌든, 안전장치가 지금 몇 중으로 다 걸어져 있는 거라고. 흥분했어, 지금. 됐고. 자, 2번 볼게. 자, 역시 기억인데, 자,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 그치. 딜레마 상황. 얘들아, 이것도 대조의 순서상 보여? 그냥 딜레마 상황을 이제 끝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번도 역시 맞지. 그치?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재밌지 않아? 자, 이렇게 보고. 자, 4번. 아, 4번도 역시 맞지. 그치? 여기 있잖아. 어떤 결정을 하든. 시장의 능률적인 방향의 자원 배분. 4번 맞다. 자, 5번. 자. 저기 있잖아. 신속한 결정. 그래서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6번 정답률, 얘 40%대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3달러가 얼마나 좀 엉망으로 독해를 했는가. 이걸 좀 치밀하게 반성을 해야 돼. 두 대상의 차이점, 대조 순서상을 내가 재구성하면서 읽으면 6번은 사실 너무 규칙적인 문제지. 정말 무난한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됐고. 얘들아, 이 정도 보고 우리 마지막 문단은 그냥 너희들이 충분히 그냥 보면 될것 같고, 우리 나로 바로 넘어가 보자. 나로. 자, 얘들아, 나 지문 같이 보자. 자, 얘들아, 나 지문은 결국은 그래프 해석이거든. 그래프 해석. 지금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프만 나오면 그냥 지고 들어가, 그치? 그래프 해석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쌤이 오늘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래프 해석을 정확하게 훈련시켜 줄게. 그래서 오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에 이 그래프가 포함된 모든 기출문제를 내가 이 그래프 해석으로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충분히 너희들이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젠 그래프가 되게 반가울 거야. 어? 여기 그림이 나왔다. 예시가 나왔다. 이렇게 딱 사고가 바뀌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복잡한 상관관계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보자.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자, 이외에도도 역시 나열이지, 그치? 안 쓸게. 이외에도 1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2번, 그래서 공공재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공익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이 지문은. 자,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얘들아, 자, 여기 밑줄 쳐봐. 여러 형태. 얘들아, 여러 형태, 여러 가지 특징, 이 여러 가지. 이말 자체가 나열 축약인 거 알겠어? 나열 축약. 나열될 것이 축약돼 있다. 그렇지? 여러 형태라고 했으니까 형태 하나만 나오겠냐고. 무조건 두개 이상이 나오겠지. 실제로 여기 보니까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액 지원금과, 아, 또 나열되고 있어.
그리고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들아,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특징, 뭐 여러 형태, 이것도 나열 축약이지만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나열 축약이거든. 우리 아까도 실체설 그리고 과정설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나열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정률 지원금 이렇게 뭐 무난하잖아. 자, 어렵지 않지? 자,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라고 하잖아. 그 이제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되기 좋다고. 자,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어. X. 얘가 많든 적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제공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일정 금액을 지원한대. 그러니까 이제 정액이 되겠지. 정액. 아,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얘들아, 이것도 일종의 두 대상이라 볼수 있거든. 정액 지원금, 정률 지원금. 그럼 얘들아, 차이점 지금 보여? 물론 공통점은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재정 지원이다.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이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고, 차이점 뭔데? 자, 정률 지원금은 얘들아, 여기 써 있잖아. 정해진 비율. 그치? 퍼센테이지. 그래서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액 어디 갔어? 일단 일정 금액이랑 자 이렇게 대줄서상이 나오네. 근데 뭐 이름 자체가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정액은 그냥 정해진 금액이야. 뭐 30억이다. 뭐 30억. 그렇지? 근데 여기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 그러니까 일정 비율. 정액. 정액이 아닌 정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쌤이 이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 단위 시간당 뭐 이동 거리 이런 뭐뭐당 뭐뭐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지 쌤이 어떻게 알아냈었어? 1을 넣으면 되잖아 1 그래서 공공재 1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자,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의 제재는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얘가 이제 제재가 되겠지. 우리 1단락에서는 항상 제재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치? 자, 좋아. 그래서 쌤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해설 강의니까 딱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간단히 언급하면서 갈게. 또 속도감이 또 너무 느려지면.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그림, 여기 그래프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얘들아, 여기 보자.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Q와 사용재의 양 P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즉,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서는 선본 AB다. 쌤, 전 여기서부터 아예 모르겠던데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지, 그치? 그래서 지금 선본 AB가 이게 예산선이래. 근데 얘들아,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쌤이 지금부터 강조하는 이 평가원, 그래프 해석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보자. 자, 평가원. 자, 이게 실제로 평가원의 정말 고난도 킬러 지문도 우리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평가원 그래프 해석법. 자, 얘들아, 잘 봐. 자, 얘들아, 잘 보자. 일단 대전제가, 자, 우린 지금부터 이 그래프라는 선을, 얘들아, 잘 봐. 그래프라는 선을, 얘가 그래프가 선이잖아. 근데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점으로 볼 거야, 점. 왜냐면, 원래 수학적으로, 쌤 문과야. 그러니까 좀 나대 볼게, 얘들아. 원래 선이라는 우리 그래프는 점의 집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선이 AB에서 JK로 확장됐다고 하잖아. 지금 정교하게. 지금 확장됐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왜 확장이지? 그냥 무지성적으로 뭐 그렇다. 그냥 그렇게 여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다할수 있나, 이거? 그럼 쌤 하지 말까, 이거? 설명? 짧게만 해볼게. 자, 여기 보자. 자, 그래서, 그래프라는 선은 사실 점의 집합이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그래프를 딱 맞닥뜨리면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얘가 다 이렇게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점의 집합이라니까. 엄청 촘촘하게 찍혀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자, 얘 한번 얘가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돼? b 제로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뭔데? 공공재 사용을 b만큼 하고 사용재는 1도 사용을 안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 좀 크게 좀 요렇게 해볼까? 자, 요놈은 뭐야? 공공재 사용을 요만큼 줄이고, 그리고 또 사용재 사용은 요만큼 늘린 놈이 될거 아니야. 그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해석이 좀 되지 않아?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우리 선을 정으로 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우리 해석의 기준을 잡을 거야. 기준. 기준. 기준을 잡는다는 건 우리가 X축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Y축 중심으로 볼 수도 있거든. X축 중심으로 본다는 건 X축을 고정해서 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봐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 우리 이렇게 쭉 X축을 고정해서, 자, 우리 B라는 X축에 값을 넣었을 때, 자, 지금 사용재 사용이 원래 제로여야 돼. 더 이상의 예산은 없는 거야. 내가 B만큼 이용하면 사용재는 더 이상 쓸 돈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늘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게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자, 여기 보자. B를 고정했을 때, 자, 여기 봐봐. 얘는 뭐야? 값이. 얘도 역시 B만큼 똑같이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때? 사용재를 이만큼 더쓸수 있게 됐잖아. 사용재 사용이, 우리가 공공재를 B만큼 사용하면 원래 하나도 사용재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지 않았는데, 이만큼 늘어나게 됐단 말이야. 즉, 예산이 더 생겼지.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 자, 얘들아, 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보면은, 똑같은 이제 공공재를 사용하던 그 돈에다가 지금 어때? 요만큼을 더 사용재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긴 셈이지. 얘들아, 이해됐어? 자꾸 이제 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잘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저 AB라는 거는 예산선이구나, 예산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점으로 보고 기준을 잡아서 해석해 봤더니 해석이 되더라. 그럼 얘들아, 자, 여기다가 기준을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이 단계로 가면 되는데, 지금 한게 뭐냐면 변화를 줘보는 거야, 변화. 그래서 증가를 시켜보든 감소를 시켜보든, 이렇게 변화를 줘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뭐 해석의 기본이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자. 지금 이거 변화 줘본 거거든. 여기다가, 자, 선이 빨리 해볼까? 자, 예산선 해석 빨리 해볼게. 시간 없으니까. 자, 요놈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자, 원래 이렇게 X축을 이제 고정시켰을 때, 자, 요 점이지. B에서 B 제로만큼 쓸수 있었어. 근데, 자, 이제 감소시켜볼게. X좌표를. 감소시켰는데 어떻게 됐어? 요만큼 공공재 사용은 덜 하게 됐는데, 대신 사용재 사용은 좀더더 돈을 쓰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하게 되면 해석이라는 게 된단 말이야. 아, 결국 여기 끝에 오게 되면 공공재 사용은 빵이야. 근데 A만큼 사용재에다 다 몰빵하는 그런 순서상의 점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예산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 순서상의 무수한 점들의 집합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계속 이제 감소시켜. 뭐, 공공재를 덜 사용하게 될수록, 그치? 거기에 뭐 1대1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용재 사용은 더 느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공공재 사용과 사용재 사용의 어떤 예산 안에서 가능한 조합이 있네. 이해됐지? 자, 거기에다가, 다 했어. 거기에다가 우리 아까 해석해본 것처럼, 요놈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는
아까 X축 중심으로 해보니까 이제 딱 명확하게 보이지, 그치? 똑같은 공공재를 사용할 때 여기는 돈이 남아, 그치? 똑같은 공공재, 우리 B만큼 사용하는데도 여기는 B제로지만 여기는 B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지. 이만큼 예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이제 보면은 요만큼 사용재를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요만큼을 기존 사용량보다 사용재를 더쓸수 있다. 그치?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래서 예산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괜찮아? 할수 있겠지? 선생님, 정말 문과다운 해석이네요. 정말 구린데요? 뭐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로 충분하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보면, 그래, 예산이 확장됐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이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자, 여기가 AB가 예산선이었을 때, 자, 아휴, 이씨. 이 수학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해. 이 I라는 것이,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니까,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인데, 자,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돼 있어. 얘들아, 이 I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자, 빨리 해볼게. 이 I인 것처럼 얘도 역시 점을 찍어서 해석하면은 이 사람이 주민들이 요런 조합, 그치? 요렇게롬. 요런 조합의 공공재와 사용재의 소비 조합을 선호한다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예산에 딱 맞는 요 점, 선호하면서도 예산에 딱 맞는 선에서 지금 소비가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균형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당연히도 이 예산과 이 선호가 딱 이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소비가 이뤄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 쌤도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그래프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호와 예산. 예산이 딱 만나는 그 균형점에 소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 자, 얘들아, 우리 1문단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자,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고 재정 지원이 이뤄진 다음에는 I 다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정액 지원금, 정률 지원금에 따라서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텐데, 자, 선호는 기본적으로 I 다시로 고정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원래 요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자, 이제 선호는 이 I 다시 좀 정교하게 한번 그어볼게. 자. 이렇게, 수학생들 진짜 대단하셔. 자, 빨리 해볼게. 자, 이렇게. I 다시. 그래서 얘가 이제 지원 후, 얘가 지원 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정액 지원금부터 한번 볼게. 자, 그럼 얘들아,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얘들아, 여기 정액 지원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끝까지, 정률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가 정액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변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깔끔하게 지금 3단락이 정률지원금이 되겠네. 알겠지? 그럼 얘들아 앞에 와봐. 1단락. 1단락은 뭐야?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한 거고. 2단락은 정액지원금이 지원이 됐을 때 지금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지. 또 3단락은 정률지원금이 지원이 됐을 때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치? 그래서 제재는 우리 아까 파악한 것처럼, 자, 여기 두 지원금, 정률, 정액, 이 지원금이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됐고. 어차피 우리 지금 다본 거잖아. 정액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 주민 소득 크기에 이게 증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다 사용될 수 있다. 정액을 다 주나 봐. 그 정해진 금액을 주니까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다 늘어날 수 있나 봐. 그래서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의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그래서 선분 JK가 된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JK는 다 해석을 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지금 이 JK 한번 쫙 그어볼게. 숨을 멈추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2의 B점,
이에 빗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예산선 아까 해석해 봤으니까 또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또 역시 새로운 예산. 새로운 예산. 얘는 특히나 이제 정액 지원금이 되겠지. 그래서 사용자든 소비자든 더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될 거니까 얘가 이제 정액 지원금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뭐가 어려워? 이제 같은 논리로, 물론 이제 그 논리가 다 나와 있는데, A부터 G로 지금 예산선이, 자, 빨리 볼게. 얘가 역시 이제 새로운 예산. 어떤 경우에? 정률 지원금의 예산이 되겠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I와 만나는 여기다, 여기. 요거야, 요거, 결국은. 그치?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제 같은 패턴을 하면 되지. 정률, 우리 지원금도. 그래서 쌤이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 자,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자. 그림에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이에 빚점으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래서 얘들아, 정액지원금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쌤, 이제 경기도 살거든? 그거 재난지원금 뭐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뭐 3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이 꽁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 그거 가지고 뭐 에어팟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치? 그래서 막, 어디 매장에서는 에어팟 이거 뭐 재난지원금 사용된대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공재를 소비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여기 봐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효과까지 나와 있네. 그치? 뭐 어렵지 않네. 그래서, 소득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보완이 된다. 좀 일정 금액 돈을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치? 소득이 일정 정도 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잖아. 이 그래프 해석만 할수 있으면. 그치? 그럼 얘들아, 지금 정액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독해봤으니까 문제 한 풀로 들어가 보자. 얘가 지금 47% 정답을 나와 있거든? 자, 얘들아, 잘 봐. 7번 위에다 써보자. 평가원 그래프 해석법. 자, 얘들아, 1번 어때?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균형점은 2가 되겠지. 1번 맞다. 이렇게 하고. 자, 2번 정률지원금이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아, 우리가 이따 쌤이 정률지원금에서 예산선 설명해 줄 텐데 얘들아, 이거 점으로 해석하면 쉽게 할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지금 요놈. 이거 다 점으로 보고 해석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요놈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 얘가 정률지원금을 사용할 때 공공재 소비는 더 정액 지원한 다음에는 더 줄어들고 사용재 소비가 더 늘잖아. 그러니까 정액을 줬을 때 사용재 소비를 더 늘린 거야. 근데 정률지원금을 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정률지원금을 해버리니까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고 사용재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률지원금이 공공재 소비를 더 늘린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정액지원금 사용할 때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이런 거니까 아니, 맞잖아, 2번. 맞네. 알겠지? 그래서 선택지에다가도 이렇게 정액지원금이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이런 표시로 해놓으면 안 헷갈리잖아. 선택지 쌤이 다 소비 이 표시를 하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자, 말이 헛나오는데 자, 3번. 자, 공공재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자, 그러면 공공재 소비의 관점에서 따져보면 되잖아. 그럼 얘들아, 지원 전에는 요만큼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따져보면 되잖아. 요만큼 늘어나잖아. 공공재가. 그치? ZB, Z만큼 늘어난다. 정률지원금은 여기 ZM,
잘 보여? 자, 지원금 전에는 Z였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자. 얘가 정률 지원금 했을 때 이제 공공재 사용이 되겠고 얘는 이제 정액이 되겠지, 정액.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무난한데? ZB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ZZM만큼 늘어난다. 역시 맞잖아. 할만하지, 그렇지? 됐고. 자, 얘들아, 4번이야.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 이거 뭐야?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니까 예산선이 A에서 AG로 이동한다. 이거 맞잖아. 그치? 왜 그런지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데, 쌤이 아까 해석해 준거 있잖아. 정액 지원금.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자, 5번. 점 E 비해서 얘가 정액 지원금 지원했을 때의 균형점이지. 공공재 소비 수준은 이 M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음으로, 그치? 지금 정률 지원제를 했을 때더 공공재를 소비를 많이 하잖아.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한다. 이건 좀 말이, 그치? 말이 애초에 이거 안 맞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요만큼 이제 소득이 감소하냐는 거잖아. 아니지, 그냥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 덜 쓰게 되는 거지, 공공재를. 그치? 공공재를, 자, 다시 한번 볼까? 정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뭐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그치? 정답 5번.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포함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반복된 요소들을 훈련해야 되거든. 평가한 독해 코드처럼. 자, 됐고. 자, 이제 5번 했고. 6번 했고, 그치? 5번은 얘들아, 지금 보니까, 뭐, 5번에 5번은 너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을 수 있지, 그치? 뭐, 5번에 5번 너무 쉽네. 그래, 6번 했고, 7번도 이제 정답 5번, 이렇게 했고. 자, 4번, 그냥 정답 3번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률 지원금이 더 공공재 이 생산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4번에 3번. 얘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 얘들아, 8번 간단히 볼까? 좀 지울게. 자, 얘는 마지막 문단 내용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얘들아, 마지막 문단 살짝만 볼게. 자, 이제 너무 또 시간이 없어서 쌤이 좀 너희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금방 가도록 할게. 자, 여기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인데, 근데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자, 보다라는 우리 대수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정액 지원금을 교부했을 때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공공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더라. 이 얘기지. 그치?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무지성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8번에 5번 갔어. 그치? 그냥 8번에 5번에 사실 끈끈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이 앞부분이 틀렸잖아. 이 정액 지원금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재정지원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번. 물론 쌤이 이제 보기 같이 안 봤지만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냥 마지막 문단인 내용을 그냥 예시로 준 것에 불과하잖아. 그냥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끈끈이 끈끈이 이 끈끈이만 기계적으로 찾지 않았다면
정답을 1번 맞히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지금 정답률상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 정답률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 자, 얘들아, 앞에 보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이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원 독해 코드. 실제로 얘는 이제 물론 교육청이지만 평가원이 계속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평가원 오피셜 독해 원리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무조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요소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역시 그래프 해석법, 너희들이 그래프 해석법 기출문제 싹다다 모아서 훈련할 거라고 쌤은 믿어. 알겠지? 좋아. 자, 이렇게 보고 우리 다음 지문 가보자. 자, 우리 10번부터 13번 검색의 알고리즘 지문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얘들아, 프리뷰인데 이 지문은 쌤이 뭐라고 했어? 추상적이야. 그래서 읽어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내용을 다 튕겨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가 11번이 35%, 12번이 정답 25%인데, 얘네 결국은 이 대상 문자열의 개수, 비교 대상, 비교 횟수, 이 추상적인 개념, 다소 추상적인 이 어려운 개념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 간단히 좀 확인하려고 하면 그냥 아예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3문단, 4문단을 다시 읽어야 되고. 정말 지옥인 거지, 지옥. 그래서 평가원은 지금 역사가 한 30년 됐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사실 추상적인 지문을 내오고 있었거든. 근데 17학년도 이후에 이 추상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거의 완주가 안 되게끔. 그래서 추상적인 지문을 독해할 수 없는 친구들은 사실상 완주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평가원의 일관된 메시지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예 이 수능, 국어라는 것 자체가 체질적으로 불수능이 된게 사실 정보량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추상적이게 된 거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자, 오늘 쌤이 추상적인 지문을 어떻게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자, 얘들아, 이거 다 필기해야 돼. 자, 여기 보자. 자, 평가원 독해 코드 세 번째,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예시. 자,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잘 들어봐. 모든 개념은 결국은 아주 쉽게 표현돼. 이 글이라는 거는 얘들아, 항상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쉬운 표현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글이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얘들아, 잘 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념이 나올 거야. 추상적이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어떤 개념이 나올 거야. 그게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면 그게 추상적인 거야. 알겠지? 뭐 추상적인 게막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추상적인 거야. 그럼 얘들아, 자, 그 추상적 개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무조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개념은 결국 아주 쉽게 표현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시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얘들아, 우리가 뭘할 거냐면, 결국 대상 문자열의 개수, 비교 대상, 비교 횟수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구체적 예시가 나온다고. 왜? 모든 개념은 결국은 쉽게 표현돼. 예시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자, 대응하면 돼. 얘들아, 뭐라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예시를 대응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정답률이 11번이 35%, 그리고 12번이 25% 나왔는데, 이제 다한큐 선택지로 풀리게끔 만들어 줄게. 거의 와리가리를 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11번, 12번을 이 평가원 독해 코드 3, 이세 번째 놈으로 안정적으로 풀수 있는 이 과정을 쌤이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 예시로 대응시킬 거다. 그러면 얘네가 왜 정답률 20, 30%인지 거의 이해가 안될 거야. 얘네 꽤 쉬웠네? 딱 떨어지네? 이런 생각 하게 될 거라고. 자, 바로 가보자. 자, 얘들아, 가보자. 근데 우리 1단락은 쌤이 과감하게 생략할게. 왜냐하면 지금 자동 완성이 있고, 그리고 검색이 있거든? 이거 뭐야?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은 대조의 순서상으로 재구성하라. 우리 바로 전 지문, 우리 경제 지문에서 워낙 많이 해봤던 거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이거 대조의 순서상 다 보이지, 그치?
뭐 사용 빈도, 뭐 이거 어떤 조건에 써야 되는지 대줄 순서상 재구성하면 우리 10번 정도는 그냥 한 큐에 다 선택지들을 지울 수가 있지. 얘들아, 얘기 안 해도 되지? 과감하게 생략할게. 좋아, 우리 2단락 가볼게, 2단락. 자, 우리는 지금 추상적인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거니까. 자, 얘들아, 이 과정을 잘 봐야 돼. 자,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대. 얘들아, 여기 괄호 쳐보자.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 괄호. 자, 문자열은 또 뭐고, 부분 문자열은 또 뭐냐.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항상 우리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렇지? 얘들아, 추상적인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모든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모든 개념인데, 너희들이 이 독해의 원칙이 필요할 때는 또, 요놈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발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모든 개념에 대해서 항상 구체적인 예시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봐봐. 자, 추상적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구체적 예시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령, 얘들아, 여기 보이니? 예를 들어, 그리고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여기 어때? 여기 또, 사례를 주잖아, 사례. 예시를 주잖아. 그치? 뭐, 우리 글. 그리고 검색어는 이제 우리 글이 되겠고, 한글 어쩌고저쩌고 요놈. 18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사례를 줘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구체적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대응하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추상, 예시, 대응, 코드야. 이거 가지고 역대 고난도 킬러, 추상적인 질문을 다 안정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 자,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글이라는 검색어를, 얘들아, 검색어, 쉬워. 쉽지만, 우리 글. 그렇지? 이렇게. 예시, 대응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수업의 고유 표식인데 이 개념에다가는 우리가 괄호를 칠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좀 규칙적으로 쌤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글 점 띄어쓰기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 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에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대상 문자열 예 예시 뭐야? 대응해봐. 얘들아, 정말 쉬운 거 알겠어? 대상 문자열, 우리 계속 선택지 나오거든? 우리 11번, 12번 계속 나오잖아. 근데, 대상 문자열 뭐였지? 2단락 다시 읽고. 계속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얘잖아, 얘. 요놈. 요놈이잖아, 요놈. 예시 대응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문자 배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18글자 맞는지 한번 뭐 따져봐. 그렇지? 18글자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수치로 주고 있잖아, 사례로. 그래서 실제 한번 따져볼게. 하나, 둘, 셋. 띄어쓰기도 역시 하나의 글자인 거. 우리 예시대응 해보면 너무 쉽게 할수 있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구, 열여덟. 그렇지? 아, 대상 문자열은 여기 대상이 되는 문자열. 띄어쓰기 포함해서. 얘들아, 이 예시 대응하면 느낌 자체가 달라져. 이거 느껴져? 자, 보자. 자,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글이 세 글자다. 그치? 대상 문자열. 아, 요놈이야, 요놈.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대상 문자열 뭐였지? 다시 와리가리 치고. 안 돼, 그러면. 자,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자, 여기 괄호 쳐봐.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한다. 이 말도 처음 해봤을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자, 여기 예시가 나오잖아, 예시. 세 글자씩 자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예시가 나오는 거 보여? 한글, 그리고 점두 개. 요것도 세 글자야. 그리고 또, 글, 점,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지금 한 글자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치? 점, 띄어쓰기, 우,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 놈들이 뭔데? 아, 요렇게 보이는 거잖아. 요렇게.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 따질 수 있으니까, 왜 16개야? 아, 16개잖아. 요놈까지 해버리면, 요로크롬 이렇게 지금 18개인데, 3개씩이니까 우리 경우의 수 따져봐. 16개지,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마지막, 요놈까지 따지는 거니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따지면, 요놈까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16개가 되지. 괜찮지? 얘들아, 앞에 와봐. 얘들아, 지금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걸 너희들한테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봐봐. 개념이 나오네? 이 개념을 지금 예시 대응하는 그 원칙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쌤, 지금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 과정을, 적용 과정을 지금 나는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냥 해설만 들으면 안 돼. 그거 이미 했잖아, 너희들. 자, 봐봐. 자, 그래서, 16개 비교 대상. 아하, 얘들아! 비교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어. 지금 보면,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상 문자이나 비교 대상이나, 그냥 다 그게 그건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비교 대상은 분명 뭐야, 여기서. 16개의 비교 대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비교 대상 뭔데? 요놈들, 요놈들. 이해됐어? 대상 문자열은 이한 문장, 이한 통째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교 대상은 뭐세 글자씩 자른다라고 하면 요놈들 하나하나가 다 비교 대상이야. 그래서 총 16개의 비교 대상이라고 하잖아.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쌤, 저는 머릿속에 박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 지금 개념에다가 우리 괄호 치고 예시 대응을 하잖아, 화살표로. 이런 직관적 표시를 통해서도 되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 알겠지? 이렇게 훈련하면 돼. 그러면 역대 킬러도 정말 안정적으로 풀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해서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16 곱하기 3이다. 이거 왜 3이지?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구체적 수치 같은 예시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왜 그래? 왜 곱하기 3을 왜 해? 16개를 봐야 되는 건 알겠어, 지금 비교 대상을. 근데 곱하기 3 왜 해? 야, 이거야, 이거. 갑자기 야했네, 미안해. 한 글자씩 비교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 그리면 이게 요놈이랑 이제 비교한다고 쳐봐. 그러면 우한 리글글 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곱하기 3은 이한 글자씩 비교한다. 여기서 나온 거지. 예시 대응이래요. 예시 대응. 자, 검색어 길이에 비해서, 얘들아, 검색어 길이 이랬을 때뭐 떠오르는 게 없으면 안 돼. 검색어 뭔데? 아, 여기 있잖아. 우리 글. 우리 글 길이가 3인데, 여기에 비해서 대상 문자열 뭔데? 18개잖아. 그치? 요런 어떤 통째로. 대상이 되는 그 문장. 문자열이 짧거나 짧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 그치? 그치?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다. 같은 경우도 없을까?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굳이 검색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부정표현이 나오니까 짧은 경우 없고 같은 경우 없다 이렇게 뭐 직관적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지금 핵심은 지금 추상적 개념 예시 대응이야. 됐지? 자,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18개가 아니라 만약 얘들아 얘기해봐. 대상 문자열이 100개야. 그러면 비교 대상이 몇 개야? 쌤, 그걸 어떻게 알아? 뭘 어떻게 알아? 지금 16에서 18에서 지금 16이잖아. 어디 갔어? 18에서 16이잖아. 그럼 2만 빼면 되잖아. 98개겠지. 얘들아, 예시에서 놀아야 돼. 예시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다룰 수가 있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점점 이 대상 문자의 길어지면 뭐 18개가 아니라 뭐 100개야. 뭐
300글자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실제로 한글 파일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글자가 길잖아. 뭐 그런 것처럼 개수가 많아지면 뭐 검색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 비교 횟수가 많아진다. 얘들아, 지금 그래서 지금 비교 횟수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비교 횟수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늘어나서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뭐 뻔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풀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 12번 한번 풀어볼까? 12번? 왜냐면 우리 아직 11번은 A를 봐야지 풀수 있는 것 같고, 12번은 지금 기억에다가 보기의 조건만 추가하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12번 한번 풀어보자. 자, 12번 가자. 자, 얘들아 보자. 12번 기억에 보기의 조건을 추가해서 검색한다고 할때 이에 대한 설명이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조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 보자. 자, 우리 글을 검색할 경우. 자, 지금 검색어가 우리 글이야. 우리 띄어쓰기 글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글뭐세 글자 세 개씩 잘라야겠다. 대상 문자를 이렇게 했을 텐데 얘들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예시된 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완전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얘는 몇 글자야? 네 글자거든. 네 글자야. 네 글자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라고 했으니까 예시를 다루다 보면 띄어쓰기가 당연히 한 글자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동의 가능할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글이세 글자로 검색한 거랑, 왜냐하면 세 글자로 검색하면 우리 글이 세 글자이므로 지금 대상 문자열도 역시 마찬가지 세 글자로 잘라.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그냥 똑같이 해봐. 네 글자야. 그럼 대상 문자열 네 글자씩 자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의 숫자도 달라지겠지. 알겠지? 이게 예시의 힘이거든. 자, 그러면 얘네 글자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조건. 검색어에 문장 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금 포함 안돼 있잖아. 자, 그런 경우에는 문장 보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 자, 얘들아 잘 봐. 자, 네 글자씩 이렇게 봐야 돼. 이걸 놓친 친구들 꽤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요놈들 탈락. 그리고 요놈들. 그렇지? 얘도 역시 글, 점, 띄어쓰기, 우. 요놈 탈락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 요놈까지. 그렇지? 요놈까지. 점, 띄어쓰기, 우, 리까지 사라져야 돼. 왜냐면 그 다음 놈이 자, 좀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 놈이 이렇게 띄어쓰기 우리나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놈들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야. 세 개. 세 개가 탈락이 되네. 자, 그래서 세 개가 탈락이 됐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자, 근데 두 번째 조건 보자. 자, 요 놈들은 이미 아니야. 얘는 이미 탈락이야. 자, 근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해라. 띄어쓰기 부분 일치한 놈들이 이제 최종 비교 대상으로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뭐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지금 마무리 쳐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쫙다 되는 건데 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글자?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두 개네, 두 개. 정답 1번. 그래서 12번에 1번 이렇게 바로 할수 있어야지. 됐어? 이미 우리가 쌤이 그냥 단순 해설이 아니야. 단순 해설이 아니라 탄탄하게 비교 대상 문자열 검색어 그리고 비교 횟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실수를 할 이유가 없어. 우리 11번도 그냥 결국 같은 얘기거든.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수능이야. 자, 좋아.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얘들아 그냥 알아서 해봐.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쌤이 2번만 해줄게, 2번. 얘들아, 그냥 단순 해설이잖아. 쌤이 다 해줬잖아, 그치? 자, 우리 2번 볼게. 자, 2번. 우리 글을 검색할 경우 비교 횟수. 아,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얘들아, 지금 비교 횟수가 지금 두 개야, 두 개. 그치? 비교 대상이 2 곱하기 그리고 4야, 이렇게. 왜냐면 네 글자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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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한 글자씩 봐야 되잖아. 그치? 똑같이 여기 4를 넣으면 네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거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게두 개고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 글을 검색할 때 자, 우리 글을 검색하는 건 여기 있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다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글을 검색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자,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말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12시가 넘어서 12시 반이야. 지금 약간 쌤이 눈이 뿌예. 미안해. 자, 집중해 볼게. 자,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가면 되겠지? 그런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포함된 놈을 삭제시키면 되는데 우리 글 이렇게 하는 순간 다시 세 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세 글자씩 잘라야 돼. 그래서 문장 부호가 포함된 놈들 삭제시켜 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놈또글점 띄어쓰기 또어점 띄어쓰기 우 이놈들이 이제 삭제가 된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버려도 되겠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나머지 자, 쌤이 정확하게 해볼게. 자, 이놈 좀 지우고 자, 그러니까 요놈서부터 이제 되는 거잖아. 이점 띄어쓰기 우는 이제 삭제됐으니까 요놈서부터는 이제 다 되는 거잖아. 우리나 리나라 이렇게 쭉쭉쭉 이제 다 되지, 그치? 근데 어쨌든 아까 여기 전체 세 글자일 때 검색어가 세 글자일 때 전체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게뭐몇 개야? 16개였으니까 여기 세개 빼버리면 13개가 되겠네. 그치? 얘들아, 이놈 세 글자 단위로 쪼갰을 때 16개가 나왔는데 세 개를 지금 삭제시켰잖아. 그러니까 13개가 될거 아니야. 계산 때려볼게. 13개 곱하기 3 해야겠네. 어떤 경우에? 우리 글을 다 통째로 쳤을 때, 우리 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글을 검색했을 때 비교 횟수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3번 볼게. 우리 글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자, 이 파란색부터니까 이것도 뭐 틀렸을 수 있겠나? 맞잖아. 띄어쓰기 우리 뭐 우리나 리나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여기까지 가겠지. 자, 그래서 뭐 3번 뭐 잘했네. 4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은 이런 놈들 이제 삭제하라는 거잖아. 뭐 4번 맞다. 자, 5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를 찾을 수 있지만 찾을 수 있니?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띄고 글, 요네 글자짜리에서는 아까 여기 뭐 일치하는 게 없었잖아. 힘들었지, 얘들아. 그래서 깔끔하게 12번의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 11번은 이제 결국은 이제 비교 횟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무난하게 할수 있거든. 11번에 3번. 중복 설명이 되니까 너 이제 지루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들아, 앞에 보자. 쌤이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건이 지문 어차피 지났어. 어차피 나오지도 않아, 수능에. 그치? 근데 앞으로 계속 반복된 거는 추상적인 지문이야. 추상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 예시가 나오고 이 예시와 추상적인 개념을 대응해라.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본 거고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 대수능의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그치? 역대 그 추상적인 지문들을 다 일관되게 평가원 독해 코드를 훈련해보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할 거고. 자, 얘들아, 3월 모의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쌤이 언어와 매체랑 해서, 빨리빨리 좀 시간 좀 쪼개가지고 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